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박소희입니다. 김효정입니다. 네, 한 여자분이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정말 서럽게 울고 계신데요. 지난 한 달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정말 많이 봐온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오늘 가져온 사진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진인가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사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진은 아니고요. 우선 화면을, 이제 원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진을 가져오신 이유가 뭐죠? 네, 오늘이 5월 23일이잖아요. 네.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많은 분들이 참 슬퍼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국민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노무현 재단은요, 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무현 5주기 추도식 개최 안내문을 알렸습니다. 네. 안내문에 따르면요, 오늘 오후, 그러니까 2시에 봉화마을에 있는 대통령 묘역에서 이제 추도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추도식 말고도 다른 추모 행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계획됐던 추모 행사는 참 많았는데요. 네.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모 행사는 다 간추리고 네. 추도식만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추도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안내문에 따르면요. 이번 추도식은 사람 사는 세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됐는데 이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그리고 추도사 추모 영상 상영에 이어서 유족들의 이제 인사말과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일정을 들었을 때 굉장히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관우 씨가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노래였죠. 그가 그립다라는 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네. 한 또 뮤직비디오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가수 이승환 씨가 또 다른 헌정곡인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라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네. 공개했다고 합니다.